네,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 그리고 연화사 신도회가 주최 주관하고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는 자리죠. 양주 시민과 함께하는 연화사 봄꽃 음악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 이 봄날 멋진 음악회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화음의 무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연화사 연꽃 합창단의 무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저녁 7시 BTN 라디오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만나고 계신 분이시죠. 어떤 장르도 본인만의 색깔로 소화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팔색조 같은 매력의 소유자이시거든요.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신승태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승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불, 제 노래예요. 사랑불, 사랑불 소리 질러요. 어우 막 꽉 찼어. 잔잔한 내 가슴에 잔잔한 이 내 가슴에 감사합니다.
짜라라짜 빠바바바 살며시 다가왔어 살며시 다가왔어 불을 지핀 사람아 야! 애시 당초 외면할 걸 못 본 채 돌아설 걸 아버님 가사 다 알고 있어 좋아요 나도 몰래 나도 몰래 잘한다 허락한 사람 내 가슴에 내 가슴에 무슨 불? 사랑불은 타고 있는데 야! 좋다! 야! 후! 다 같이 사랑불! 잘한다 한 번 더 좋아요 사랑불! 좋아요! 소리 질러요! 살며시 다가왔어 살며시 다가왔어 불을 지핀 사람아 허! 예 안녕하세요 애시당초 외면할 걸 못 본 채 돌아설 걸 나도 몰래 나도 몰래 허락한 사랑 내 가슴에 내 가슴에 무슨 불 사랑불 사랑불은 타고 있는데 어! 사랑불은 타고 있는데 이어지는 무대는요. 제가 이분을 무대 뒤에서 살짝 봤는데 모델이신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자세한 정보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렇죠. 이분은요. 실제로 모델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큰 키만큼이나 매력적인 목소리로 수많은 팬심을 훔치면서 또 자신만의 목소리를 함께 전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어지는 무대 가수 윤준엽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답게 책임지게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분내나는 풋사과보다 새빨간 사과가 더 좋아 지독한 사랑의 아파범 누나라서 난 좋아 어디까지 헤매이다가 얼마만큼 물다 왔는지 과거 묻지 않을 테니까 내 품에 편히 쉬어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딱이야 내 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짝이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내겐 딱딱 누나가 딱이야 까분다고 코웃음 치고 은근슬쩍 기대는 여우 내 눈에는 너무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은 걸 별을 따달라면 따줄게 달을 따오라면 따올게 어리다고 예쁘지 마라 놓치면 후회할걸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딱이야 내 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짝이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겐 딱딱 누나가 딱이야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짝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딱이야 내 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짝이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겐 딱딱 넌 내가 딱이야 여러분 여기 오면서 꽃 구경 다들 하셨죠? 어때요? 그 꽃이 예쁜가요? 제가 예쁜가요? 아 제가 예쁘다고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 꽃이 되어서 아 카사노바가 돼야겠다 해가지고 카사노바라는 곡을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곡 즐길 준비 되셨나요? 사랑을 얘기할 때 내 눈을 바라봐줘요 그대의 눈빛 속에 나 지금 어디 있나요 당신 때문에 아파요 아야야 아야야 잊지 못할 키스로 도대체 날 믿게 해줘 사랑해요 사랑했어요 섹시한 남자 그 남자 그댄 가사나봐 가사나봐 사랑 장난인가요 잠깐 반짝 반짝 그런 건가요 라이터 불을 켠 만큼 처럼 강하게 때로는 저칼리처럼 아슬아슬 녹일 듯 사랑을 속삭여주던 당신 때문에 아파요 아야야 아야야 잊지 못할 키스로 도대체 날 믿게 해줘 미치도록 뜨겁게 정말 사랑해요 사랑했어요 섹시한 남자 그 남자 그댄 가사나봐 가사나봐 사랑 장난인가요 잠깐 반짝반짝 그런 건가요 라이터 불을 켠 만큼 라이터 불을 켠 만큼
저희 오늘 이 멋진 자리를 잇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을 잠깐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리면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열정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함께 호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지 스님이신 송암 혜승 스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시민, 경기 북부 지역 시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 주지 혜승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 겨우 벗어나는가 하였는데 다시 경제적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주 시민의 아들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아들, 딸들이 출설주야로 뛰고 계십니다. 양주 시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조금 참고 오늘 하산사음악회를 즐겁게 감상하시면 반드시 정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양주시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양주 강수현 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우리 그 예, 제1회 우리 그 저기 봄꽃 음악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뜻깊은 그 행사를 그 마련해 주신 우리 그 연화사의 그 혜승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꽃 보셨나요? 네. 예, 지금 보면은 아주 뭐 우리 양주도 그렇고 여기저기 가면은 뭐 온 천하가 사실 꽃입니다. 꽃으로 너무 아름다운데 오늘 여러분들은 꽃만 보실 뿐만이 아니라 또 훌륭한 우리 가수님들의 음악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여기 앉아서 끝날 때까지 좀 이따 가려고 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다른 행사가 있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꽃도 보시고 또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어떤 그 안정도 찾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해 첫 번째지만 내년도 아마 우리 혜승 주지 스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더 아마 멋진 그 아마 저 무대로 해서 여러분을 모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끝나는 시간까지 잘 들으시고요. 내년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요. 든든한 마지이지만 또 귀엽고 깜찍한 막내의 매력까지 갖추고 계신 분이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은간 씨의 무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나리는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땡 잡았어요. 여러분의 맘의 딸이죠. 비바람 세차게 불어서 힘들고 지치는 날에는 내 어깨 빌려줄게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더덩실럽게 춤추면서 날 찾아오시면 돼요. 나리는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4번 8번 둘러봐도 어디 없어요. 여러분의 막내 딸이죠. 여러분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어머니 아버님들 박수 합성. 헤이. 날인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땡 잡았어요. 여러분의 맘의 딸이죠. 비바람 세차게 불어서 힘들고 지치는 날에는 내 어깨 빌려줄게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더덩실 어깨 좀 추면서 날 찾아오시면 돼요. 날이는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사방 팔방 둘러봐도 어디 없어요. 여러분의 맞내 딸이죠. 제가 바로 맞내 딸이에요. 오늘 하루 땡 잡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노래로 막내딸이라는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다들 막내딸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 맞이인데 막내 같다 그래서 디귿 받침에 막내딸, 예, 막내딸입니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네, 까먹으셔도 돼요, 어머니. 그냥 나중에 집에 가셔서 앞뒤가 똑같은 은가 은, 예, 은가 인 아니고요. 인가 은 아니에요. 앞이 뒤가 똑같아요. 은, 가, 은. 에, 기억하셔서 검색 한번 하셔가지고 그냥 쭉 듣다 보시면 이 노래 저 노래 다 나올 거예요. 어떻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또 검색을 또 하셔야 되니까는 하시면 또 제 신곡이 나옵니다. 이번에 신곡이 나와서요. 귀인이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귀인 뭐라고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살면서 한 번씩은 귀인이 나타나실 텐데요. 뭐 지금 옆자리에 계신 분이 또 귀인이실 수도 있고 앞자리에 계신 분이 귀인이실 수도 있고 또 제가 귀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노래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이분은 노래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까지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요. 또 트롯 신동으로 데뷔해서 지금까지 트롯 강자로 자리 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트롯 프린스 양지원 씨가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는 고향집 이어서 청해 들으면서 네, 저희는 고향집 청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선영이었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차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죠.
성공해서 돌아오마 다짐을 했던 그날 밤 울었니 서리 누가 울었네 나도 따라 울었네 가고 팔았네 고향지 보고 팔아온 엄니시 쳐쳐쳐쳐쳐쳐쳐쳐 연하샤 함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로트 프린스 양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다음 곡을 준비를 했는데 다음 곡은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신곡 제목이 베베꼬였네라는 곡인데 여러분들 뭐라고요? 신곡 제목이? 그렇죠. 베베꼬였네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 부르면 좋은데 제가 베베꼬였네 하면 여러분들이 꼬였네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베베꼬였네 지금 박자 안 맞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구 안 맞아요? 자, 다시 한번 크게 베베꼬였네 베베꼬였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응용 문제 갑니다. 자, 사랑한다 해놓고 아, 응용 문제 약하네. 큰일 나네. 사랑한다 해놓고 네, 해놓고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제 신곡입니다. 베베꼬였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